손흥민이 양발을 자유자재로 활용하며 세계적인 선수로 발돋움한데에 반해 우리나라의 반도체 산업은 현재 시스템 반도체라는 한쪽 다리가 없는 수준이라는 날선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2023 충남 미래자동차 혁신생태계 구축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 김선우 메리츠톤 편팀장은 한국은 반도체 설계에 능력이 필요한 혁신성이나 창조력은 없이 열심히 제조하는 데 힘을 쏟는 특성화된 국가일 뿐이라고 발표했고요. 김석윤 한국팹리스산업협회 사무총장은 우리나라의 시스템 반도체 시장 자체도 없고 황무지 수준이며 우리나라가 차지하는 글로벌 시스템 반도체 비중은 3.3%밖에 되지 않고 삼성전자를 제외하면 1%밖에 되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두 전문가 모두 공공파운드리 중심의 시스템 반도체 육성 단지를 조성하고 집중 육성할 수 있는 전문 클러스터 확보를 통한 중장기적인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인데요. 파운드리 구축을 추진한다면 최소 10년, 20년 이상 꾸준히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며 이와 함께 팹리스도 함께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데도 입을 모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포디에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